네, 대충영어 오쌤입니다. 오늘은 강사 과정, 대충영어의 일반 과정이 있고요, 프리미엄 과정이 있고 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강사 과정도 뭐 일반 과정이 있고 프로 과정이 있는데 강사 과정 특강입니다. 그래서 강사 과정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대화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청각나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각나이. 이게 청각에도 나이가 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보통 200Hz에서 2만 Hz인데요. 10살, 10대는 2만 Hz가 들리고, 20대가 되면 한 18,000, 뭐, 50대가 되면 11,000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가 되면서 고주파음을 못 듣게 돼요. 이 고주파음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각나이를 병원에 가서 또 테스트하지만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그때 소리가 들릴 때 오른쪽에 보면 나이 숫자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 되네요. 유튜브 원본을 켜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테스트 이제 시작합니다. 소리가 뚫렷이 들리는 즉시 비대얼 정지하는 걸 알고 틀 테니까요. 그때 나오는 숫자를 청각 나이니까 그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채팅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삐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때 그게 자기 청각 나이에 해당됩니다. 네, 소리가 썩 좋지는 이게 무조건 듣기 편한 소리는 아니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삑 소리가 나면 그때 그게 자기 나이가 되겠습니다. 나이를 한번 채팅창에다 쳐보시겠어요? 58 대명생. 하나도 안 들려요. 60까지 제가 했는데 60까지 안 들리면은 이게 뭐 약간 중을 통해서 해서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했을 때도 안 되면 조금 이제 청각이 조금 안 좋으신 거겠죠. 저는 30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30에서. 참고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각 나이를 아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고주파음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가 또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 요거 링크 아셨다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하면 좋습니다. 이게 뭐 줌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차분하게 유튜브로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충 용어는 뭐그 3대 원칙이 있어요. 대충 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 영어 공부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 영어는 문법, 뭐 시험 뭐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영어가 잘안 되는 게 한국 영어입니다. 시험만 잘 보고 뭐 시험 잘 봐야 별 소용이 없죠. 영어를 쓸때 있는 영어를 해야 되는데 쓸때 있는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두 번째 외우지 마라 이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은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잘 보지만 시험 잘 보고 결국은 다 잊어먹거든요. 뇌 과학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충 영어에서는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자동 기억과 그다음에 한번 외워지면 잘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그런 방법을 하고요. 세 번째는 3대 원칙 세 번째는 짧게 하랍니다. 짧게 하는데 얼마나 짧게 하느냐? 10분 정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10분씩 3번으로 이제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대충 영어에서는 그 2배속 섀도잉, 3배속, 4배속 섀도잉 그런 것들을 하는데
2배속 쉐도잉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배속부터는 좀 어려워지고요. 4배속은 아주 어려운데, 2배속 쉐도잉은 뭐, 한달 정도 연습하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연습하면, 개인 능력에서는 좀 차이는 있지만, 어지간히 할수 있는데요. 2배속 쉐도잉을 하게 되면, 통상 10분에 300 문장을 할수 있습니다. 네, 낭독을 할 수도 있고, 쉐도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낭독을 하게 되면 300 문장을 읽는데 한 7, 8분 걸리고요. 보통 분들은 한 12분 정도면 다 읽습니다. 그리고 연습하시면 그 정도 다 되고요. 그래서 그런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300문장이냐면은 초급 영어 회화를 하는데 필요한 문장이 보통 300문장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굿모닝, 헬로우, 뭐 하와유, 땡큐, 앤듀 뭐 이렇게 10문장만 가지고서는 영어가 안 되는 거고요. 300문장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300문장 연습법을, 학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뭐 특화 학습법 4배속 쉐도잉이라고 그랬는데요. 쉐도잉은 들으면서 따라하는 걸 얘기합니다. 노래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연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근데 이걸 4배로 빠른 속도로 이제 한다는 거고요. 이 4배로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기 쉽도록 제가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내용으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배속, 3배속, 3배속, 4배속 쉐도잉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고요. 이 4배속 쉐도잉을 하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할수 있게 되고요. 부작용으로는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니까 뭐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네, 대충 영어 4배속 쉐도잉의 부작용이 집중력과 기억력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게 부작용이에요. 참고로 부작용의 부자는 안일 부자가 아니라 부수적이다 할때 부자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드 이펙트, 세컨드리 이펙트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좀 풀어서 보면은 한국 영어는 워크하드예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다음에 장기 기억에 의존한다. 대충 영어는 머리를 쓴다.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장기 기억이 아닌 자동 기억을 이용한다는 거죠. 장기 기억은 쉽게 생각하시면 기억이 좀 오래 가지만 결국은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정도 수준의 기억력을 장기 기억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장기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어 회화는 잘안 된다. 영어 회화는 장기 기억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그 수준의 영어로는 영어 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잊어먹지 않고 계속 영어가 입에서 아무 때나 원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를 자동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서울대생들도 영어 인터뷰에 부담 간다는 퍼센티지가 뭐 47%나 된다고 그러고요.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보는 토플 시험에 영어 말하기 성적이 132등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법이 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2000년도 후반, 2010년도 후반에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듣고 말하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알파벳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기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가리키는 분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습성이 있어서 그게 쉽게 잘 바꾸지 않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아직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시험이 없으면 잘될 텐데요. 그래서 시험하고 문법이 없어지면 영어를, 쓸데없는 영어를 할수 있는 관건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영어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머리를 잘 써서 영어를 잘 들리게 해야 된다. 말하기 연습이 아니라 영어 귀를 뚫어주는데 한국어 속청을 하루 30분 정도 하면 한 달이면 영어 듣기가 한두배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영어를 재미있게 할수 있게 됩니다. 뭐든지 재미없는 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재밌게 해주는 게 관건인데, 그게 영어를 듣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빅데이터 대충 영어인데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영어 말고요.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0단어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배운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 단어면 50%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학년 단어만 알아도 반이 커버돼야 되고요. 미국 드라마, 뭐 프렌즈나 이런 것, 섹스 앤 시티나 그런 드라마들은 80%가 350단어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500단어입니다. 그러면 이해는 안 되더라도, 설사 이해는 다안 되더라도 일단은 80%는 들리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영어를 들을 수 있다면. 근데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들이 영어 귀가,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글 속성을 통해서 영어가 들리게 되면 영어가 반 또는 80%가 들리니까 이해도도 점점 올라가고 재미있게 할수 있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만화 영화나 드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들리기만 하면 재밌게 된다. 그래서 귀가 뚫리면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취미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고 나중에 해가지고 영어를 상당히 재밌게 했어요. 교과서 말고 모국어책 말고도 동화책하고 소설책으로 영어를 재밌게 했는데 이제 대학 가니까 책 말고도 드라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역시 이제 듣기는 어려웠는데 한글 속성이라는 것을 그 당시엔 영어 속성이었습니다. 영어 속성을 알게 돼서 영어를 훨씬 더잘 듣게 됐고 대충 영어에서는 영어 속성 말고 한글 속성을 통해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든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를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 영어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장기 기획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영어 회화가 잘안 되고 시험이나 잘 보는 정도고 특히 토플 말하기 성적은 뭐별 볼일 없다. 근데 이 영어의 50%인 100단어가 들리는 영어가 되면 영어가 재미있게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한국어 속성이다. 하루에 30분씩 빨리 되는 분들은 2주, 보통은 한달 정도 걸립니다. 한달 걸리면 영어 귀가 2배 이상 좋아집니다. 아까 제가 영어의 50%가 100단어라고 그랬는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의 50%가 100단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린다는 거죠. 미국 드라마나 뭐 CNN이나 볼 때. 그리고 미국 드라마는 80%가 350단어밖에 안 된다. 이걸 알고 이것을 내가 못 듣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못 듣는다는 걸 안다면은 듣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영어에서는 외우자는 자동격 학습법 3단계에서 첫 번째가 한국어 속성입니다. 영어 귀를 만든다. 물론 이제 한국어 속성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한국어 속성의 그 대표적인 효과가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 언어 중추 역할을 하는 베리니케 중추를 자극한다. 세 번째가 속성은 빨리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몰입이 돼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런 것들이 한글 속성의 아주 그 가장 큰 특징인데 이 한글 속성을 통해서 영어를 못 듣는 귀에서 듣는 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듣기가 되고 나면 말하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듣기가 안 되는데 말하기 있어서 잘안 되는 거고요. 듣기가 되고 나면 한글 속성을 통해서 한달 동안 영어 귀가 뚫리고 나면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말하기 연습은 쉐도잉은 듣고 말하기 연습입니다. 듣고 말하기인데 한국인들도 쉐도잉을 많이 해요. 미드 가지고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가짜 쉐도잉을 합니다. 쉐도잉이 들리지 않으니까 책을 보고 대본을 보고 읽는 연습을 해요. 그거는 쉐도잉이 아니고 낭독이라고 합니다. 낭독. 책을 보고 읽는 건 낭독이죠. 근데 영어 귀가 안 뚫려 놓으니까 영어 귀를 갑자기 뚫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짜 쉐도잉, 낭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영어 한글 속성으로 한달 만에 영어 귀가 뚫리면 쉐도잉 연습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문장을 2배속으로 하면 뭐 10분에 할수 있고요. 못하는 분들도 12분, 13분이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문장을 하게 돼서 말하는 연습이 기반이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동기억 학습법은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방법, 그다음에 한번 외워진 것을 잘 잊지 않는 방법을 하는데 그 관건이 2배, 3배, 4배속 쉐도잉을 하는 건데 하나는 속도가 빠르면서 집중력이 빨라지면서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요. 속청을 3배속 이상 속청을 하면 운에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속청을 하면 보통 속청은 이제 언어의 뇌인 아까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 중추인데요. 언어 중추가 좌뇌 측두엽에 있어요. 귀 있는 쪽에. 그래서 논리의 뇌, 좌뇌의 영역인데 3배속 이상이 되면 좌뇌에서 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운뇌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배속 이상 속청이 단지 빠르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운뇌까지 움직이게 하는, 운뇌까지 훈련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을 대충 영어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관련된 블로그들 자료가 많이 있고요. 뭐 후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요. 오늘은 뭐그 강사 과정 소개하는 날이니까 하겠습니다. 강사 과정은 6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과정이 있고 프로 과정이 있는데요. 강사 과정은 기본 과정도 6개월이고 프로도 6개월인데요. 기본 과정은
주 1회 8주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개인 실습을 4달 동안 하는 거고요. 프로 과정은 6개월 중에서 16주 수업을 하고 나머지 8주를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못 오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주문을 병행을 하는데요. 그 오프라인 수업 시간이 기본 과정은 8주인 것이고 프로 과정은 16주라는 게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뭐 대충용 핵심 이론, 속성 쉐도잉, 낭독, 뭐 자동기억 학습법 이런 걸 배우고요. 뇌신경 연결 학습법, 뇌과학으로 하는 공법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서 집중력 학습법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 학습법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세계적으로 미친 크라센 박사의 언어 습득 이론. 언어 습득 이론은 언어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습득해야 된다 그런 이론인데요.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에 이 크라센 박사의 그 동영상이 뭐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1983년도 옛날 옛적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한국어 영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크라센 박사의 영상을 보면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은 잘 보는데 회화는 안 되는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어회화가 안 되는 그런 뇌과학적으로 이해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가는 거죠. 말하기 연습이 좋은 거 잘하는데 말하기 연습이 결국은 필요가 없더라. 왜? 잊어버리니까. 충분한 양을 하고 정기적으로 반복을 하지 않는 그런 말하기 연습은 결국 잊어먹어서 시험이나 잘 보는 한국 영어 장기 기억 학습법이나 해당되지 영어 회화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생각이 나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동기억 학습법은 해당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을 6개월 동안 하면 6개월 중에서 8주 수업을 이렇게 하고요. 프로 과정은 어떤 걸더 추가로 더 배우냐면은 온라인 공부방 제가 어플이 있고 그 다음에 노션 지금 보고 있는 게 노션 프로그램인데요. 노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카톡도 있고 유튜브 자료도 있는데요. 그걸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물론 강사 과정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수업을 합니다만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그게 뭐 공부방이 됐던 뭐 어떤 단체 그룹이 됐던 그래서 수강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학생별 또는 자녀한테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래서 학생별로 거기다가 공부를 하고 올리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학습 노트. 공부를 했으면 이제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는 걸 이제 학습 노트라고 하겠죠. 홈페이지는 이제 보여지는 거라고 하면 학습 노트는 이제 공부한 기록을 공부한 것을 기록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학습 노트를 만들어서 만드는 법하고 활용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뭐그 온라인 교육이나 뭘 하면 블로그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블로그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노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도 이제 많이 만들게 되는데 동영상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그게 키네마스터가 뭐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요.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속성 학습법을 하기 때문에 두 배, 세 배, 네 배로 빠른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걸 하는데 필요한 건데 기본적인 기능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해서 배워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대충용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배워서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온라인 구축방 과정을 4주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려면 강의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처럼 PPT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고 그게 이제 뭐 학생 대상일 수도 있고 성인 대상일 수도 있고 회화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이제 강의안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연습.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발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게 부족한 분들은 강의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발표하는 연습, 실습 그런 걸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충용어 여러 가지 뇌과학 이론들이 많습니다. 뇌과학 이론들을 기본 과정에서도 배우지만 해보니까 많이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뇌과학 이론을 많이 알아야지 뭐 학부모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성인들하고 상담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 뇌과학 이론을 얼마나 제대로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요즘 뭐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뭐 크게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가 10조 시장이기 때문에 영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려면은 리그와기론을 좀 많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과정에서도 소개를 하지만 프로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거를 이해하고 강의로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홈피를 만들고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그걸 이용해서 SNS에다가 뭐 네이버가 됐든 뭐 구글 홍보가 됐든 홍보하는 방법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강생을 실제로 모집을 해서 가리키는 거 그런 실습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것을 여러분이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프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 과정도 그런 거좀 하지만 기본 과정은 8주 수업으로 너무 짧기에 프로 과정은 16주 수업으로 신규 과정을 만들어서 6월 달부터 프로 과정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데요. 5월 달에는 연습을 좀 했었고 영어 학원을 지금 뭐그 강사 과정에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본인이 그냥 영어를 좀 제대로 하시겠 분도 들어오고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영어 학원 한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 6월 달에 들어오는 분은 동탄에서 영어 뭐한 20년 하셨는데 올해 초에 영어 그러니까 유치원을 운영하시다가 올 초에 영어 유치원을 이제 새로 오픈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대상 영재 교육을 또 시작하셔가지고 그분도 이번에 6월 달에 기본 과정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프로 과정이 개설되는 관계로 이번 프로 과정으로 또한 분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교원이라고 꽤 유명하잖아요. 영어 교육에서 거기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한 번에 들어오기가 하셨고요. 한 분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내년에 이제 곧 휴학을 그러니까 휴학이 아니라 뭐죠? 휴직. 예, 휴직을 준비하고 명퇴하기 전에 가리키는 방법을 좀 배워가지고 퇴직을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분도 지금 꽤 상당히 중요해서 그분까지 등록하시면 한 4명에서 한 6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과정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그 공부방을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리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가리키고 배우고 이론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얼리버드 할인 10일 전까지 등록, 28일인가 29일까지 아마 등록일 텐데요. 6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개강하는데 월요일 저녁 8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수업하고 그다음에 주 4일 매일매일 실습을 합니다. 공부하고 실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는 한국어 속청, 한국어 쉐도잉, 낭독 뭐 이런 걸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영어도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어 속청, 쉐도잉, 낭독 그런 것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부담 좀덜 가는데 월요일 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 4일 그런 미션을 10분씩 3번으로 시작해서 많으면 4번, 5번까지 해서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그런 학습법으로 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뭐한 페이지를 외워라 또는 100문장을 외워라 이렇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 방법을 하질 않아요. 10분씩 3번 해라 또는 10분씩 5번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 미션을 10분씩 2번, 10분씩 3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10분씩 4번 한다 그러면 10분씩 오전에 2번, 그다음에 저녁에 2번 시간을 정해서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할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뇌과학 훈련법이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꼭그 시간을 정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시간 10분씩 2번 한다 그러면은 나는 6시, 나는 7시 정해가지고 알람 세팅을 해서 하고 이제 공부한 것을 녹음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 1회 하는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중에 주 4일 실습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나 수업 대상자는 온라인 공부방, 아까 말씀드렸죠. 온라인 공부방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다음에 집중력 영재를 양성하는 방법. 이게 운의 학습법이기 때문에 집중력하고 굉장히 또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력 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인들도 굉장히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SNS 홍보. 그래서 온오프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려는 분들이 수업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공부방을 운영하시거나 하고 싶은 분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또 프랜차이저,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부산에서 영어 원서 읽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신데 등록을 했어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난 엄마표 영어 애들이 좀 있어서 엄마표 영어를 배워서 나도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애들도 가르치겠다는 엄마표 영어도 있으시고요. 일기에 이제 김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65세, 작년 9월 달에 배우기 시작하는데 실버들 대상으로 영어 강사를 한번 해보겠다. 치매에도 좋고 특히 머리에 좋기 때문에 영어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도 되니까 실버들 60대 이상 대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사 과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정 구성은 말씀드렸고요. 기본 과정이든 프로 과정이든 다 6개월 수업인데 기본 과정은 8주 수업을 하는 거고 프로 과정은 16주 수업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실습을 이제 하는 거죠. 개인 목표에 맞춰가지고요. 엄마표 영어다. 나는 학원을 운영한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실습 시간은 개인별로 맞춰서 이제 하는 거고요. 8주하고 16주 수업은 공통된 이제 수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얼리버드 10% 할인 뭐 있고요. 교육 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본 과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온라인 공부방 구축 과정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다음에 실전 수익화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 20% 캐시백은 수강생을 이제 8, 6달을 하다 보면 한 달, 두달 정도 하면 굉장히 이제 영어 듣기도 많이 늘고 말하기도 많이 늘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사 과정을 듣기 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 기본 과정 300만 원이나 프로 과정 600만 원 소개를 하면은 20%를 캐시백으로 드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정 혜택 그렇게 되었고. 일참 드림팀 강사 10명을 선발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강사 과정은 제가 혼자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일반 과정은 매니저들이 하는데 강사 과정은 제가 혼자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강사 과정, 프로 강사 과정 하는 분들 중에서 정예 멤버를 뽑아서 10명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뭐 20명, 30명, 50명 하는 건 힘들고 일단은 1차적으로 1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돈도 벌고 또 학원 이미 운영하신 분들은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차 10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교육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1차 드림팀 강사 10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0분 여기에는 뭐 수업 했던 내용 뭐그첫 주차 수업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일기에 김상훈 선생님 영포자였는데 66세 영포자였는데 영어 이제 강사까지 하겠다고 했던 그런 얘기 강연하셨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후기들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30분 동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사 과정이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들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오늘은 강사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 강사 과정에 대해서도 또뭐 처음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질의응답하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기지개 한번 피시고 1분 동안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1, 2분 휴식을 한 다음에 지금 32분인데요. 3분 동안 휴식하시고요. 35분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과정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강사 과정 아니더라도 영어 공부법 아까 초등학교 영어 뭐 초등학생을 가르칠 정도의 실력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어떤 분은 영어 말하기 뭐 토익에서 영어 말하기가 난 필요하다 듣기는 좀 되는데 영어 말하기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질문하시면 그러니까 공부 방법법 본인이 영어 관련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목표 이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뭐 대충 영어 강사 과정도 질문하셔도 좋고 본인의 공부법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33분인데요. 2분간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목소리로 하셔도 되고요. 목소리가 안 되는 분들은 채팅으로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커피 한잔 마시고요.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